그래프 보면서도 놀랬는데, 이거 지금 이때잖아요, 이때. 이때 이제 막 크기 시작한 게. 근데 지금 6년? 6년, 7년, 8년 정도 되나요? 엄청 올라왔네요, 이거요. 자, 아무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역사를 한번 좀 훑어부터인데, 2008년 8월, 비트코인.org라는 사이트가 그 익명 cpc.com이라는 데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보면은 이 사이트는 아직 살아 있더라고요. 좀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텐데 지금 이쁘게 사이트 되어 있고 여기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들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들이나 여기를 통해서 등록됐다는데 여기는 지금 접속이 안 돼요. 접속하면은 뭐 이상한 불법 광고 떠요. 접속이 안 되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당시에 내가 뭔가 도메인을 사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메일에 쓸 도메인을 만들거나 이럴 때내 신분이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을 때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익명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당시에는요. 그래서 이때 익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비트코인.org라는 게 생겼고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아요. 뭐 주인이 바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8월이잖아요. 2008년 8월. 근데 이것도 제가 나무위키나 위키에서 본 건데 이게 기간이 정말 맞는지 제가 서치를 해봤어요. 근데 디테일한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2008년 8월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일단 가져와 봤고. 자, 중요한 건 이거죠. 2008년 10월에 사카부시 나토모토라는 이름으로 이런 제목의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논문 공식 사이트가 아니죠. 이게 뭐죠? 뭐라고 있죠? 매조드.com에 업데이트 됐는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된 거예요. 여기 글이에요. 내가 새로운 캐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쫄라쫄라해서 여기 논문 있으니까 봐라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거고 여기가 무슨 사이트냐면은 사이버펑크 암호화 커뮤니티입니다. 지금도 뭐볼수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또 이거 페이퍼 하나만 딱 나와요. 여기도 예전처럼 활성화가 되진 않나 봐요. 자, 아무튼 참고로 사이버펑크도 다음에 가져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사이버펑크가 뭐냐면요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2008년 11월 보면은 10월에 이제 저 논문 나오고. 그리고 나 이런 거 너무 썼고 개발 중이다 라고 했다가 11월에 소스포지라는 곳에 비트코인 프로젝트가 등록됩니다. 소스포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냐면은 깃허브 같은 사이트예요. 근데 예전에는 여기가 인기가 훨씬 많았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깃허브처럼 코드 노출이나 이런 게 아니라서 여기에 악성 코드나 이런 게 삽입이 되어 있는 코드가 너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깃허브가 나오고 사람들이 다 일로 갈아탄 겁니다. 비트코인도 깃허브에서 지금 관리되고 있고 가서 볼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자, 그럼 2009년 1월 3일 등록되고 나서 몇 개월 안 됐죠? 너무 빨라요, 이게. 이 짧은 기간 안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1월 3일 날첫 번째 오픈소스 비트코인 클라이언트가 생겼다고 해요. 이게 누구냐면은 본인이에요. 나카모토 사토시. 이분이 첫 채굴을 통해서 50 BTC를 얻었다고 해요. 보면은 그래서 재밌는 게 이때 2009년에 인텔 펜티엄 4이 정도로만 이제 굴려서도 채굴이 가능했다고 해요. 물론 한두 시간은 되는 게 아니라 며칠을 굴렸겠죠. 채굴했는데 이때 이랬어요. 2009년. 근데 지금이 15년 지났잖아요. 15년 지난 현재는 이렇게 해도 채굴이 될까 말까죠. 지금 채굴하면 몇개 주나요? 채굴하면 지금 2.5개 주나요? 지금 비트코인 2.5개. 아무튼 채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때 이후로 계속 발전을 해서 채굴자가 많아져서 GPU로 채굴이 시작되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거 요번에 알았는데 이거는 그거래요. GPU나 이런 부가 기능 다 빼고 그냥 오로지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해시값 계산하는 그 회로만 설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랍니다. 이것도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비싸요. 이거 최소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가던데요. 이걸 가지고 요즘에 빌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09년 1월 11일 이때 비트코인 버전 0.1이 출시가 돼요. 이때 암호화 기술 메일링 리스트 그룹에서 공개되는데 누가 보낸지 그 메일을 이제 암호화 시켜가지고 공개되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이거 팬클럽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이거 사토시 나카모토 그분에 대한 영역을 표시하는 건데 약간 팬클럽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둘러보니까. 그래서 그분의 업적이나 뭐 관련된 기술 이런 게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0.1 버전 나온 것도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2009년 1월 11일 비트코인 버전 0.1 출시. 자, 그런 다음에 보면은 2009년 10월 5일 닉네임 뉴 리버티 스탠다드 이용하는 마이너 채굴자가 비트코인 거래 환율을 이대로 최초로 공시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1달러? 1달러에 1309 BTC. 지금이 비트코인 하나에 얼마였죠? 9천만 원이었나요? 1억? 그래서 이때 이 가격이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요. 비트코인도 환율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가격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올라가요, 올라가요.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2010년 1월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BW달러라는 계정으로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거래하는 시장을 만들려고 한다. 초기 버전은 이미 구현했다. 나 이미 개발 거의 다 끝나간다. 기대해라. 이런 거리고, 그리고 나서 두달뒤 3월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 마켓닷컴이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접속해봤는데 접속 안 됩니다. 지금 도메인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 접속이 안 되고, 거래가 시작되며 가치가 부여된 비트코인 초기 개당 가격은 0.003달러였다고 해요. 엄청 싸죠. 근데 왜 최초의 거래소면 엄청 커졌을 텐데 왜 닫았을까요? 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니면 수수료도 안 나와서 그런가? 서버 돌릴 만한 비용도 안 나와서 이번에 돌려보다가 6개월 돌려보다가 아 이거 서버 비용 더 많이 나오네 닫을까라고 닫은 건지 뭐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은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접속이 불가한 상태예요. 아 근데 엄청 빠르죠? 비트코인 첫 번째 버전이 1월에 나왔고 불과 1년 만에 거래소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2분을 알아야 됩니다. 저렇게 거래소까지 생기고 나서 할핀이라는 분, 이분이 누구냐면요. 사토시 나카모토에게 2009년 1월 12일 10 BTC를 전송받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루게리병인가? 하여튼 그 병에 걸리셔가지고 고인이 되셨는데 엄청난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루머가 돌았다고 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그게 이분 아니냐? 아니면 공동 개발자 아니냐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 BTC를 전송받았잖아요. 왜 전송했는지 안 나와요. 이게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전송받은 이유가 있겠죠. 그냥 심심해서 전송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전송 잘 되는지 테스트하려고 전송한 게 아닌가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우리도 뭔가 만들면은 서버 만들면은 서버에 접속 잘 되냐 테스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BTC 전송돼? 잘 가? 라고 공동 개발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좀 해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초반에 사이버펑크를도 나중에 주제로 가져오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재밌거든요. 사이버펑크 운동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사이버펑크가 뭐냐면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탈중앙회를 위한 기술들을 개발을 한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위원회나 정부나 이런 데서 너무 제재를 한다. 얘네는 중앙 집권으로 만들어서 여기 통제를 하려고 한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여기 권력이 있으면은 이 권력을 가진 애가 한 곳에 사람들을 모아서 기술을 모아서 통제하려고 한다. 우리는 그거를 반대한다라고 해서 사이버펑크 운동이라고 합니다. 운동의 핵심 인물들이세요, 이분들이. 그래서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부터 해서 각종 기술들을 개발을 하신 인물들이고 이분들 말고도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이분 한분한 분들이 진짜 대단하세요. 대단해서 나중에 한번 사이버펑크 주제만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갑자기 비트코인이 저 나카모토 사토시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오랜 역사를 거쳐서 기술이 발전해서 비트코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구조를 진짜 잘 아는, 그리고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이분이 그분 아니냐라는 의심이, 루머가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르죠. 그건 모르죠. 그리고 지금은 거의 아니다라고 좀 약간 얘기가 도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기사인가요? 그 사카모토 있죠? 처음에 50 BTC 얻었다고 했잖아요. 이거 지갑 전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조사하다가 기사를 잠깐 봤는데 처음에 채굴했던 이 BTC만큼 코인으로 이동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동했으면은 누군가가 건드린 거니까 그 루머는 또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이 이제 생겨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은 첫 거래, 비트코인 첫 거래. 미국 프로그래머 라슬로 하네츠라는 분이 2010년 5월 22일 이때 5만 BTC, 5만 BTC로 피자 두 판을 구매한 것이 최초의 거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디 있는가 1만 BTC라 그러고 자료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분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일단은 가장 많은 근로는 5만 BTC로 측정이 돼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당시 1BTC의 가치는 0.003달러라고 했으니까 이거 피자 파는 곳 있잖아요. 피자 판매점. 피자 식당. 여기 BTC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은 대박이죠. 5만 BTC로 했으니까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도 국내에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으로 받은 식당도 있더라고요. 빵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는 주인님이 바뀌면서 비트코인을 더 이상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가적인 역사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비트코인이라는 걸 알게 됐냐? 저거는 그냥 해외에서 막 그냥 소소하게 발생한 사건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첫 언론에 등장한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2011년 소닝 해킹 사건을 다루는 언론사들로부터 비트코인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해킹 사건이 뭐냐면은 롤잭스라는 해킹 그룹이 있어요. 해킹 그룹이 있는데 이들이 소니 웹사이트를 해킹한 다음에 내가 어디 해킹했다라고 그 리스트를 남겨놓은 겁니다. 이 리스트 내역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그때는 중심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 해킹을 당했다는 게 중심이었어요. 이 해킹 그룹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에 소개가 된 거죠. 해커 집단의 조롱. 지금도 비트코인이 아니죠? 지금이었으면은 뭐 해킹 당함, 비트코인 얼마 내놔야지 풀어준다 라고 기사가 실리겠죠. 그래서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점령한 해커 그룹 룰즈, 룰즈색이구나. 룰즈색이
또 한번 소녀를 조롱했다. 근데 이 해키 그룹이 활동할 수 있게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았는데 450달러 그리고 7,200만 달러를 추가 기부 받으며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부자들은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게 비트코인이라고 불리는 가상 통화를 이용해 이들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게 당시 2011년도 기사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국내에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은 비트코인 역사를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또 비트코인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